대한민국이 사상 최초로 미국을 버리고 브라질을 선택했고, 멕시코에서는 공군의 공식 영상에서 한국제 전투기가 노출되며 남미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한바탕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전 세계 방산시장의 슈퍼스타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손을 잡고 남미 역시 방산시장의 중심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이 남미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브라질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공군의 2차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의 C-130J 허큘러스를 제치고 브라질의 C-390 수송기가 깜짝 선정되었기 때문인데요. 방위사업청은 지난 4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총 7,100억 원을 들여 대형 수송기 3대를 마련하는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 대하여 기존 결정 평가 결과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C-390을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의 다른 후보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의 C-130J와 유럽 에어버스의 A400M이 있었고, 그중 미국의 C-130J는 이미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종이라 정비면에서 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충격적인 결과였죠. 여기에는 지난 3, 4월에 이루어진 현지 시험평가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당시 성능과 운용적합성, 가격, 절충교역, 협력 컨소시엄 등 가지 항목에서 비교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엠브라에르의 C-390이 모두의 예상을 제치고 록히드 마틴의 C-130J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엠브라에르사의 C-390은 지난 2015년 첫 비행에 성공한 신형 수송기로 최대 26톤의 화물과 80명의 병력을 수송하는 게 가능하며, 외부 연료 탱크까지 사용하면 최대 8,500km에 달하는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군에서는 기존에 운용했던 C-130J의 2배가 훨씬 넘는 항속거리를 가진 C-390이 이제는 국제무대로 활동 범위를 늘리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새로운 수송기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1-2023년 이루어졌던 미라클 작전, 프라미스 작전에서 C-130J 수송기가 투입됐었으나 부족한 항속거리로 인해 여러 차례 중간 보급을 거쳐야 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스펙뿐만 아니라 C-390만의 차별화되는 특징이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프로펠러와 가스터빈을 결합한 터보프롭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수송기와 다르게 브라질의 C-390은 쌍발 터보팬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카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제트 수송기 개발 사업 MCX와 동일한 사양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에서 엠브라에르사가 기술 공유를 약속했을 거라고 예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같은 터보팬 엔진 수송기의 운용에 관련된 데이터와 수송기 제작 기술을 공유를 받으며 MCX 개발에 추진력을 더해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같은 방산 선진국들은 무섭게 성장하며 자신들의 파이를 위협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 공유를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K2 전차, FA-50처럼 미국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기술 공유를 해줘 만들어진 무기들에게 오히려 미국 방산업체들의 파이를 한국에 빼앗겨야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항공산업 강국 브라질과 손을 잡으며 기존 방산 선진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용 수송기의 세대교체 시기가 다가오며 최신형 수송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네덜란드 등 7개국에서 브라질에 C-390을 도입할 예정이며 프랑스, 스웨덴,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역시 수송기 수출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MCX 개발을 앞당길 필요가 있었고, 이번 C-390 도입을 통해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강국 대한민국 공군의 수송기로 자국 항공기가 채택되었다는 소식에 브라질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엠브라에르에서는 벌써 태극마크를 박은 한국형 C-390 수송기의 영상을 올리며 축포를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브라질 네티즌들도 국뽕에 한껏 취해 있는데요. 저에게 C-390은 브라질의 자부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C-390 수송기가 이렇게 많이 팔릴 줄은 몰랐네요. 축하합니다. 엠브라에르. 브라질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엠브라에르 축하합니다. 이번 성공이 정말 기쁘네요. 브라질 항공사가 해외에서, 그것도 미국과 유럽의 항공사와 경쟁에 승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문화, 전통, 음악, 영화, 드라마, 현대성, 그리고 최첨단 무기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환상적인 나라 대한민국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C-390은 대한민국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험난한 지리에 딱 맞는 우수한 전략 군용 수송기를 보유하게 된 한국 공군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브라질 네티즌들이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이란 나라가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동시에 무기 수입국으로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손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재식 무기의 국산화를 이루어내면서 2022년 기준 13위로 순위가 많이 낮아졌는데요. 무기 수입량이 줄어든 만큼 구입할 무기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국가, 군대보다 더욱 까다롭게 보고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군사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무기를 판매했다는 것은 전 세계에 통하는 품질 보증 마크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덕분에 축제 분위기인 브라질과 반대로 이번에도 손쉬운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록히드 마틴은 한바탕 뒤집어진 상황인데요. 1950년대 개발된 기종을 개량 모델로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록히드 마틴의 안일한 전략이 한국에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미국 방산업체들, 특히 항공기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거의 90%에 달하는 항공기를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니 미국 업체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빠르게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낸 한국은 이제 수송기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가장 큰 시장을 놓침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경쟁자를 시장에서 대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질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도 한국 항공기 때문에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11월 16일 멕시코 국방부에서 파일럿의 날을 맞아 공식 SNS에 홍보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보시듯이 멕시코 공군이 보유한 각종 항공기들을 운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런데 영상을 보다 보니 아주 잠깐이었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전투기가 포착되어 남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등장한 전투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산 전투기 FA-50이었는데요. FA-50이 여러 국가에 수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멕시코에 수출되었다는 소식은 들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멕시코 네티즌들은 영상 속 포착된 FA-50을 두고 멕시코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FA-50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 등장한 카이의 FA-50 경전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실수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진행될 일의 예고일까요? 카이의 FA-50이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제발 괜한 기대하지 말게 해주세요. 향후 구매 계획에 대한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이며 멕시코 공군 전력을 대폭 바꿀 것입니다. 멕시코는 마땅한 적성국이 없고 바로 머리 위에 세계 최강 미국이 있다 보니 공군에 그리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 주력 전투기로 프로 경공격기 필라투스 PC-7과 F-5E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심각한 노후화로 거의 다 퇴역을 시켜 이제는 4대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멕시코에서 한국의 FA-50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중남미에서 열린 항공방산전시회에서 멕시코 국방위원장이 직접 카이 부스를 찾아 FA-50을 관심있게 살펴보기도 했었죠. 멕시코에서 FA-50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멕시코 공군의 주요 임무가 바로 멕시코 카르텔 소탕이기 때문인데요. 멕시코 카르텔은 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항공기와 선박, 잠수함까지 운용하며 이제는 하나의 군벌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의 본거지를 소탕하고 밀수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뛰어난 지상 공격 능력을 가지고 운용비가 저렴한 FA-50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실제로 FA-50으로 첫 실전 사례를 기록한 필리핀은 FA-50을 이용한 정밀 폭격으로 이슬람 반군을 효과적으로 소탕하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었죠. 이후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계약이 무산됐나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공군 홍보 영상에서 의미심장하게 등장하며 멕시코 FA-50 도입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수송기 기술 공유와 함께 멕시코 FA-50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던 남미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남미 방산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남미 군수 시장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산 무기 판매가 급감했고 미국의 입김으로 중국산 무기 수입도 어려워지며 시장에 공급 공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중남미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대규모 전쟁은 발생하지 않지만 카르텔과 무장단체들로 인한 저강도 무력 분쟁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어 꾸준한 무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으로는 유럽과 같은 국가들이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수익으로는 중남미가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 역시 이전부터 중남미 시장을 주목하며 각종 화기류와 탄약류를 수출해왔고 열대우림으로 가득한 남미 지형에 적합한 장갑차와 군용 차량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마진이 큰 항공기를 통해 남미 시장에 진출했다는 건 고무할 만한 소식이죠. 전 세계 5대양 6대륙으로 진출하고 있는 한국 방산.
세계 4대 방산대국으로 올라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발전할 수 있기를 응원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